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요새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거를 방송을 접을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저는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복귀 기념으로 뭘할 거냐, 갈리아를 플레이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영상 올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만들기는 조회수가 너무 낮아서 폐기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리아를 하는데, 갈리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설명할 게좀 많은 문명이에요. 특성이 물려드는 폭풍에 나와서 그런지 다채롭고, 그리고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죠? 근데 갈리아의 성능이 좋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 뭐, 트라이아누스 로마처럼 강하고 빠르고 좋다, 그리고 쉽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반대예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잘 활용하면 할수록 좋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활용을 못하면은, 무리다는 얘기죠. 근데 딱 하나 요소가, 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광산을 지면 문화 폭탄을 주고, 문화를 주고요. 그리고 광산에서 인접 보너스, 특정 인접 보너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옆에 광산 두개 지으면은, 산업단지가 원래 광산 두 개에서 생산력 1을 주죠. 그렇죠? 근데 이 갈리아 같은 경우는 상업 중심지, 그리고 캠퍼스, 이런 거할거 없이 모든 특수지구가 광산에서 인접 보너스를 받습니다. 요게 좀 재밌어요. 광산이 기본적으로 문화를 주는 데다가 문화 폭탄을 주기 때문에 자주 짓게 되는데, 이제 특수지구 인접 보너스 때문에, 특히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광산 단지가 형성이 되면은 생산력과 문화를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할슈타트 문화, 그러니까 광산에서 문화 주고 뭐 문화 폭탄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보완 설명을 하자면, 문화 폭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특성이에요. 옛날에 호주가 사기였던 시절에 목장이 문화 폭탄을 주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그걸로 골드를 아낄 수 있고, 그 골드를 강력을 사서 초반에 스노우볼링 굴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크메르 같은 경우도 성지로 문화 폭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가 높아서 쓸수 있는 시민 배치 타일이 많은데, 그 시민 배치 타일들이 문화 폭탄을 이용해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엄청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영토 다섯 칸을 공짜로 주기 때문이에요. 문명식스에서 영토를 준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특수지구와 더 많은 불가사의를 더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토를 공짜로 주는 특성은 항상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특성인데요. 나머지 특성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에브로네스 왕이 비민간인을 훈련할 때마다 문명의 해당 유닛의 비용이 20%에 준하는 문화를 얻는다는데, 무슨 얘기냐? 성차별 뽑으면 적탈병 뽑을 때 들어간 생산력의 20%를 문화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전을 되게 빨리 찍어요. 정찰병 두 개를 뽑으면 법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정신이나 외국무역도 빨리빨리 뚫고. 그런데 그 다음 특성이 조금 애매해요. 근접 대기병 원거리 유닛이 인접 유닛이 있을 경우에 전투력 2를 획득한다는데, 이거 군사전통 찍으면 주는 방어 지원 보너스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든 전투 유닛의 측면 합동 공격 및 지원 전투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방어를 할 때, 내 근처에 아군 유닛이 있으면 추가의 전투력을 받고요. 공격을 할 때, 내가 공격하는 대상의, 주변에 내 아군 유닛이 있으면 포위 공격이 들어가니까 전투력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거죠. 기본적인 문명식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공격할 때나 방어할 때 상관없이 그 유닛의 근처에 어쨌든 유닛이 있으면 무조건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전사 다섯 개 우르르 몰려가면 그 전사들끼리 서로 전투력 보너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궁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크죠? 궁수가 뭉쳐있으면 궁수가 공격할 때 원거리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 공성할 때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아는 석궁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타이라는 유닛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이사타이는 전사를 대체하지만 전사보다 비싸요. 50%가 비싸요. 그 목전만큼 비쌉니다. 이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력을 투입해서 비싸게 뽑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초반에. 그런데 이 유닛 자체가 자기보다 전투력이 더 높은 유닛, 창병, 운전차, 검사, 기마병 등을 대상으로 10의 전투력 보너스를 받고요. 그리고 도시를 공격할 때 5의 전투력 보너스를 받고, 플러스 에브로네스 왕의 전투력의 효과를 받아서 이번 전투력이 굉장히 높아서 적어도 고전 시대까지는 이 갈리아 전사를 쓸 만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검사랑 궁합병으로 업그레이드 할때 들어가는 골드 비용이
기존에 있었던 유닛의 생산력 비용을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려는 생산력 비용에서 뺀거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사가 비싸면 비쌀수록 골드로 업그레이드 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이사타이는 사실 업그레이드 전용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산을 하고 중갑병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골드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특성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 오피둠이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대체하는 특수기구가 있는데 얘가 철제에 열립니다. 원래 산업단지는 도제에 열리죠. 그죠? 위대한 기술자 점수, 작업장 점수. 이 건물이, 이 특수지구가 반값인데 철제에 나와요. 즉, 여러분이 철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철제를 뚫었을 때, 오피둠이라고 하는 특수지구를 지어서 빠르게 생산력을 펌핑할 수 있고, 플러스, 오피둠을 처음으로 건설하면 도제제도 기술이 잠금해지는. 무슨 얘기냐? 광산에서 생산력이 올라갈 뿐더러 중갑병이 고전시대에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나프카는 골드를 아껴주는 특성이라고 했어요. 골드를 여러분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할수 있는 거, 중갑병으로 업그레이드, 공격한다. 그리고 그게 에브로네스 왕의 특성을 받아서 중갑병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사실은, 달리아는 패스트 중갑병 러쉬로 이득을 최대한 뽑아야 되는 문명이고, 워낙에 강력하긴 하지만, 그 특성을 활용했을 때 정보 문명이면서 동시에 내정 문명인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페널티가 있어요. 이 모든 특성들이 다 합쳐지면은, 다 좋은데, 딱 하나! 특수지구가 도심부 근처에 건설이 될수 없기 때문에, 문화폭탄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특수지구를 건설할 수 있는 영역을, 보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달리아는 심시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달리아는 심시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강력하지만 영토를 좀 넓게 넓게 잡아야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가깝게 지어버리면 특수지구 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씨바 내가 평소에 플레이하던 거랑 좀 다르네 하면서 망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이 달리아를 플레이할 때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플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아로 플레이할 때 스타트는 어느 쪽이 좋냐? 일단 광산이 많은 게 좋죠. 광산이 많으면은 문화력도 높은 거니까 생산력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높은 문명이다 보니까 식량이 좀 많으면 좋아요. 식량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초원 언덕 광산이 더 필요하겠고요. 철도 필요합니다. 철이 없으면 게임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좋아요. 여기가 멀티자리로 식량이 많고 광산도 뒤에 있고. 제가 여기다 도시를 피면 소위 여기다 도시를 피해야겠죠? 그리고 지열을 두 개를 깔고 있네요. 이러면은 캠퍼스 인접 보너스가 5인접이 나오죠. 여기다가 캠퍼스를 지금 5인접이 나옵니다. 다 갈리아라서 여기다 못 지어요. 도심지가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 캠퍼스를 여기다 지을 수 없습니다. 갈리아 특성 때문에. 느낌표 뜨죠? 그래서 저는 한 칸을 이동할 겁니다. 위로 이동을 해서 캠퍼스를 잡아줄 거고요. 물론 쌀을 밟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식량이 더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피고 아두아두카에서 정찰병을 뽑을 거고요. 또 캠퍼스를 보도록 할게요. 인접 보너스가 굉장히 위치가 이쁘네요. 광산을 여기다 지으면 될것 같죠? 광산을 지으면 이렇게 영토가 획득이 될 거고요. 그럼 캠퍼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쌀이 있어요. 쌀두개 있죠? 하나 끼고 있고 하나는 밟고 있고, 그죠? 그 경우에는 물레방앗간을 지어서 식량을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 물레방앗간의 조건이 뭐다? 바퀴다. 바퀴는 초반에 찍기가 좀 어려운 기술이고 물레방앗간을 노리지 않는 이상은 가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초반에 과학력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바퀴 유레카를 뚫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쌀 같은 거를 먹고 싶다 하면은 물레방앗간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주변에 태광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달리아 정도는 이 정도 스타트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스타트 고르기가 어려운 문명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플레이할 때 시너지를 낼수 있는 자원과 터지고 인접 보너스는 이렇게 광산만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원과 입지만 보면 돼요. 여기에 멀티 피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도 멀티 피면 될것 같죠. 입지는 결국 언덕이에요. 언덕도 많고 뭐 모도 많고 이러면 좋습니다.
초반에 과학력이 좀 높으면 좋겠죠. 철기를 빨리 뚫으면 뚫을수록 게임이 편해지니까. 어떤 기어를 수정도 깔고 앉으면 좋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 두 번 후에 완성됩니다. 네, 빠르게 완성되는 편이에요. 위대한 장군을 영입해달라고 하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프레슬라프는 사절이 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최선일 때. 자, 그리고 조사를 찍어줍니다. 확실히 조사 찍는 속도가 빨라요. 한 턴 뒤에 도시를 폈는데. 다음 턴에 외국 무역을 가속을 해주겠죠. 정찰병이 말리 만납니다. 말리는 조금 쉬운 운명이에요. 말리를 정복하도록 할게요. 위에 자연경관 보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 자연경관을 북쪽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척자를 하나를 뽑아주고요. 관계 뚫었네요. 좋네요. 야만이 주둔지가 보이고요. 야만이 주둔지를 상대로 플러스 10의 전투력을 받는 가이사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만이 주둔지 하나 발견해서 탈 해주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해줘요. 글을 쓰는 것. 그리고 마터호른이 마터호른을 발견하러 갈 거고요. 일꾼을 뽑는 게 맞았나? 잘 모르겠나. 예, 그럼 판단이 잘 안 서, 솔직히 말해. 우리요? 프랑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갈리아라고 해가지고요. 갈리아는 이제 프랑스랑 좀 다른 애들이긴 한데, 카이사르가 정복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지도로 치면은 어디에 있냐,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갈리아는 사실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의 북쪽에 있었던 애들을 뭉뚱그려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동이족 이런 표현 들어봤죠. 무슨 얘기냐, 중국에 있는 애들의 동쪽에 있는 야만인들 이런 걸 뜻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포함한 중국에 복속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뭉뚱그려서 동이라 그래요. 그럼 동이 이꼴 고조선이냐,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아닌 얘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갈리아는 북쪽에 사는 애들이다. 이렇게 이탈리아가 생겼어요. 그리스 이렇게 생겼어요. 터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뭐고 에스파니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죠. 그러면은 갈리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 알프스 포함해서.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뭐 루비콘강이 있어요. 이게 루비콘강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롱강이 있어요. 롱강. 롱강이 저 위에 있어요. 이 롱강 북쪽에 있는 애들을 아펜니노 산맥의 아펜니노의 갈리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여기 갈리아가 있고 여기 갈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갈리아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갈리아는 다 정복당했어요. 로마에게 흡수가 됐죠. 그런데 한때는 여기에 있는 갈리아 애들이 로마를 침공해가지고, 뭐 에트루리안 여기 있고요, 여기 로마에 로마를 박살낸 적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오래된 숙적으로 갈리아 하면은 이를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쪽을 가서 알프스 이북의 갈리아를 싹 다 점하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전략적인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승리를 봤던 건 카이사르지만, 이 사람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갈리아 계통 부족의 족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암비오릭스.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아니지. 카르타고는 로마보다 훨씬 오래된 그치 남쪽에 있었던 그리스 있는, 그러니까 마그나그라키아라고 하는데 시칠리아 있는데 우리 나폴리 있는 그쪽에 있었던 애들과 함께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국토들 중 한 명이었지만, 카르타고는 외부인이었죠. 이탈리아 바깥에 있었어. 갈리아는 이탈리아 북쪽에도 있었어. 카르타고인들은 걔네들은 종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갈리아는 여러 종족이 합쳐졌다기보다 나중에 뭉뚱그려서 표현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카르타고는 국가 이름이 따로 있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도시 이름이고 국가 이름이기 때문에. 도시 국가잖아요, 애초에. 영역 국가가 아니야. 암비오릭스가 뭐하는 인간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베르긴 게토릭스나 전설성의 인물 아닌가? 잘 몰라. 얘는 역사성 인물이. 그의 어린 시절과 카이사르께서 도망친 후에 이런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름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왕을 의미하는 별명이 되었다. 호칭만큼은 살아있었다. 에브로네스 부족 공동통치자였고 파티윌쿠스와 왕권을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연장자임에 불구하고 고대 로마 주둔군에 관한 문제에서는 암비오렉스에게 고개를 숙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에브로네스에서 갈리아 지배자들을 물리친 후 에브로네스와 로마군의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로마군의 개입으로 더 큰 부족들이 약화되었으며 에브로네스의 인질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돌아온 인질주의 일부는 암비오릭스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적인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리아족의 땅에서 로마 군대는 여전히 침략군이었다. 겨울이 오자 암비오릭스의 인내심은 약해졌으며 로마군은 이전에 가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로마 주둔군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식량 일부를 포기할 것을 부족들에게 요구했다. 근처 부족의 동맹 족장이었던 인투티오마루스는 결국 친한 로마인도 결국 로마인일 뿐이다 라고 결론 짓고 암비오릭스와 다른 골족들에게 로마의 군대에 주둔해 봤어도 하도록 나 결국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이 이렇게. 오 나이스. 좋은데? 그래서 레벨업도 하고. 그럼 얘는 빅토리. 오른쪽으로 돌게요. 오른쪽으로 돌고. 아 참고로 우리가 구멍 속에 있던 모든 나라 카이사르의 특징. 야만인을 처치하는 문명을 좋아한다. 내가 야만인 죽였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숲을 찍고 마토오른을 만져가지고 언덕 진금을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철제가 떴으면 좋겠는데 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태양의 빛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운명 5 헬트망. 이따 20분 될 듯? 얘까지 죽여버리면 될 듯? 얘 죽이면 어렵지 않게 수동기술 유레카 또 받고 이제 일꾼을 뽑아야겠죠? 일꾼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꾼을 사기에는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라. 자 얘를 죽이러 갑시다. 내 전사 합성 공개하는 거 생각할 거 같아. 실시간 방송하는데 볼 거냐는 얘기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스포일러 나가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라. 고민이네. 이거를 답해야 되지? 여기? 여기? 여기가 나을 듯? 그래 여기다가 산업단지 지을 거 아니야. 여기서 잠깐 체력 좀 회복하고 갑시다. 황금 에너지. 이번에 채석장이 많으면 좋은 운명이에요. 이번에 채석장이 상당히 많아서 게임이 편할 것 같고. 호수 같아. 자, 말씀드린 대로 광산을 찍으러 갑시다. 길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인을 뽑아줄게요. 채석장이 많으면은 상업단지 인접보수로 넣기가 굉장히 편하죠. 얘는 채석장에서 2의 인접보수. 아 맞아, 오피둠 설명을 안 했구나. 오피둠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업단지의 룰을 따르지 않고 채석장 전략자원에서 생산이 플러스 2를 받고 플러스 정부청사에서 플러스 1을 받고 물론 광산 2개에서 1을 받고. 그래서 5의 인접보수를 만들기가 상당히 편해요. 철광산이 있습니다. 하나 더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바나나를 먹어가지고 빠르게 성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너 뭐야? 보고 싶어? 그래서 청동기술 유레카를 빨리 뚫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여지가 있게. 자, 광산 하나, 둘, 여기다가 쌀 농장. 이거 잘하면 청동 기술 찍으면은 청동은 철... 외형의 철이 뜨네. 쌀에다가 농장 짓는 거는 철이 떠버렸네. 네. 진짜 상황이 진짜 좋네요. 철이 떠버렸네. 그러면 우리가 농장을 짓는다고 했잖아. 갑자기 관계 뚫렸으니까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캠퍼스를 지어봅시다.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저 주둔지는 시대점수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대에 내진 다음에 국기제국 끌어주고 이거 생산력을 가야되나? 철 하나밖에 없는데 때가 낫지 않을까? 우승여? 산업단지 더 빨리? 캠퍼스 더 빨리? 독일처럼 산업단지 인접보너스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운명은 더 가는 것 같다. 오! 초원 언덕에 먼지폭풍 불어가지고 생산력이 올라갔어요. 아주 좋네요. 여기에 광산 지으면 될 듯? 그리고 여기다가 산업단지 지으면 될 듯? 아니요? 오늘 문화 승리 하고 싶었는데. 사치장과 데이트부터 방송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강산제이 갑시다. 통찰꾼이 오늘은 효과가 좋으니까 카이사랑 친구를 맺어야죠. 관리하는 원래 카이사를 친구였어요.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내 친구끼리 다투면서 하는 거야. 지금은 다툴 필요가 없죠. 제발 광산만. 광산 두 개 없애버렸네. 아, 왜 지랄이야? 아, 게임 개판났네. 때때로 바퀴가 아저씨 이러지 맙시다. 피곤해요 저. 그래도 적당히 장인 정신은 상승. 전쟁이 나버렸네. 아, 여러분 돈 써야 되는데.
아, 이거 먼지 폭풍부터 잘못된 것 같아. 게임이, 씨, 말이 안 돼. 이게, 먼지 폭풍에 인구 날아가고, 광산 날아가고, 광산 짓느라고 숲 빼는 거 빼고, 숲안 지으니까, 아, 숲안 베니까 캠퍼스 짓는 것도 느려지고, 병사 뽑는 것도 느려지고.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머리 석기 아프네. 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 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기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게임이 아크로닉스. 너무 지저분하다. 과거 제국. 너의 친구를 하지 말아볼까? 딴 데로 가라, 폭풍아. 굳이 새로 만들 필요는. 조금 화가 나. 수천 명의 사람이 장인 정신. 이거 죽으면 나이스인데 안 죽으면은 뭐다. 오케이, 막았다. 행복하고 적. 1점만 더 벌면 되는데. 아이, 정치 철학을 못 들어서 안 되나, 이거?
설마. 하나 사자. 별로 뭐죠? 무식과 하나만 더 보면 돼. 오라클 절대 못 지다 너. 네 죄를 네가 알라. 만약 청... 아이씨 뭐야. 어 말이 있었네. 말이 두 개나 있었네. 아 그럼 여기다 도시 지어도 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든 이거는 마토홀은 무척도 없이다. 그냥 전쟁을 빡세게 할만한 상황. 네 화살이 목표를. 네, 도제제도 찍혔고요. 돈만 있으면은 나 못 만나가지고. 네, 다시. 시켜 지배하라는 좋은 부분. 요건 이제 신비주의 찍어주고요. 저 황금기 갔기 때문에 마프체하고는 안 싸우는 게 좋겠죠? 마프체가 싸우고 싶어. 왜 하필이면 마프체입니까? 왜? 아 진짜 네, 오피둠의 생산력 이제 넣어주고 돈은 단지 거천 제가 공격 중. 110 볼트. 일꾼이 좀 필요해요. 아직은 주식의 가치를 드리고
효과의 일꾼을 뽑아줘. 그 남은 건 병사 뽑아서 누나 촉진시킬. 우리는 각기 도로. 아, 너 진짜 짜증나네. 뭐 하는지. 여기 4인점이네. 아, 근데 네, 도시가 전 점성술을 터지네. 얘만 죽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안 터져. 일단 채워주고요. 채워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전부 선택. 어? 여기다 전부 청사 지었어야 되나? 생산력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다른 걸 중점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네. 네가 맞는 것 같아. 정부청사를 오피듬 옆에 인접해서 지어서 오피듬의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오피듬 옆에 오피듬 짓는다고 오피듬들이 생산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지구 인접 보너스끼리 붙여놓, 아니 특수지구끼리 붙여놓는다고 해서 인접 보너스가 당신은 볼로 만든 얘기죠. 위대한 도시도 세우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초의 제국들의 흥망을 오피듬 성수로 해서 인접 보너스 보조 못 받아요. 곧 성의 높이 치솟은 첨탑들 아래에서 당신의 용맹한 기사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 백성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어린 제자가 검의 사용을 익히고 당신도 성장하여 아, 글쎄요.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점성술에 대한 지식이요. 얘를 영토를 결국 파야 되는 거. 이안이 쪽에다 교육로 연결하면 될 듯? 그러면 이제 손쉽게 뭐야? 삶을 위한 코이너스 죽겠다. 나도 코이너스 기둥을 지어주고 네, 곱창 물레방앗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지어주고 오라클 가능할까? 어렵겠지.
카이사르답게 철을 굉장히 비싸게 사줍니다. 이건 좋아. 아, 왜 꼬장질이야? 짜증나게. 나 사치자는 없니? 설마? 근데 여기 있구나. 또 사야지 그럼. 너가 여기 서 있으면은 그냥 못 쳐들어올 거 아니야. 와, 무조건 죽여야겠다. 일단 승리하려면. 뭐가 터진다. 위험하다. 일단 생산력이 높다 보니까 게임 할 때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어요. 2시티밖에 안 되는데 거의 3시티, 4시티에 해당하는 생산력이. 이러면 그냥 도시 피면 됨. 한 사람의 적이 승리. 아, 참고로 송수로는 전문 특수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약을 안 받아요. 뭐 이게 부족입니다. 와, 20% 빠지고 있었네. 역시 생산이 편하긴 해. 게임이 멕시코 시티가 사치자원 있나요? 이럴 때 항상 사치자원 없더라. 나 예외가 없어. 예외 스노우볼링 굴리고 싶을 때는 절대 굴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뽑아서. 네, 진짜 3턴인데 3턴이면 할만. 어, 뭐야, 딸이 여러 개가 있었네.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현대 상황 또 인구를 좀 봐볼까? 이제 교육로 꽂고 정복을 할 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마푸체 도시요? 마푸체 도시는 안 먹는 게 낫네. 아, 먹을 수는 있겠지 언젠가. 근데 먹는 게 신기해 좋아. 안 뽑을 수 한다.
시인들이 아오 씨, 나 진짜 왜 이러는 건데 오늘? 어?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게임이 진짜 씨 짜증나게 만든. 뭐 할라 하면은 방해 안 해. 갈 수 있다. 네, 이제 위대한 기술자 4점씩 얻고요. 저는 전사. 생산력이 높으니 그래도 개척자가 좀 빨리빨리 뽑히는 좋은 점인. 네, 이제 정복 준비해야죠. 아, 왜 그러냐. 캐나다까지 뚫어야겠네, 이거? 문화 승리하려면? 그지? 말리 뚫고 캐나다 뚫고 갑시다. 그러면은, 분명 두 개 밀고, 이렇게 하면 돼. 아저씨 나한테 불만 있어요? 왜 그래 도대체? 이러면 이제 아두악두파가 엄청 빨리 성장을 하겠지. 수학 없이. 아 그래도 검사랑 가이사타이랑 비비니까 좋긴 하다 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이 압도적으로 편. 말. 말. 네, 사치장 구매해서 도시 퍼센트 생산력 올려줄 거고. 20% 올라가요, 20%. 좀 크죠? 상업단지 하나만큼의 크기에요. 돈은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해요. 아이고. 아, 머리 아파. 그러면, 솔직히 어디다 박아놔야 돼?
6점 차이. 어, 왕눈이 됨. 나 왜 기마병이 아직 안 뽑혀? 산업구역 물류 찍어야지. 나 사이즈. 여기. 공군제. 아, 52골. 네, 이거는 이제 농노제 뚫린 타이밍이죠. 이거 확인을 안 했는데 농노제를 뽑고 일꾼을 뽑아서 기마병을 뽑기 위한 기마수를 개발을 하고 기마병까지 뽑아줘야지 게임이 굴러갑니다. 어, 기마병을 뽑아주면은 시대염수 1점이 있고요. 군갑병 업그레이드하면 시대염수 1점이 있고요. 이모테 뽑으면은 시대염수 1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군 뽑으면 시대염수 1점이 있으니까 4점을 획득하거든. 이렇게 무난하게 그 황금기를 또 갈 수 있는데, 아, 마푸치 있으면 황금기는 안 되는데, 이곳에서 뭐 르네상스 시대 암흑기 가서 마푸치 밀어버리죠. 문명 3개까지 밀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의 사용을 익히듯 당신도 성장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봉건 제도의 진 5점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여기서 을 뽑아줘야 돼. 그 말이 어 이미 충분히 모이고 있기 때문에 말을 그 돈으로는 일꾼을 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살게요. 돈이 없긴 한데 병 뚫으면 되는 문제니까. 이따 펴야겠네. 이따 도시. 여기 다 낭비하는 거잖아. 생산력 버리고 식량 도시. 어때요? 이제 먹을 수 있을까? 네, 위대한 기자, 위대한 장군 뽑고요. 이모탭! 이모탭 활용하는 게 좋겠지? 이모탭을 활용을 해서 바다나 지으면서 시대염수 확실하기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
다음 기점. 매력적이진 않네. 싸움에 끼어드는 일. 몇 턴 남았는데? 한? 몇? 나의 선조 다리우스가 이러면... 이 아파다 나를 만들었지만 불타버렸었지. 황금기는 확실히 갖고 와. 아후람마즈다, 아나히타와 미트라의 은총으로 내가 이 아파다나를 다시 만들었노라. 글쎄,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뭐 기사나 준비하죠. 기사랑 장군이 있으니까 여기를 캐터펄트로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넣고 싶은 도시 국가에 화를 두 개씩 넣어주고. 아마니? 도시 국가? 사치자원은 꾸준히 거래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사치자원 살 때랑 팔 때랑 가격이 너무 이런 식으로 사치자원 사서 쾌적도를 획득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날란다가 있구나. 팔았을 때 국가의 사치자원을 통해서 쾌적도를 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술이란 그만큼 거래를 자주 하라는 뜻이죠. 이모템을 어떻게 활용하지? 여기에 볼쇼이나 에르미타주 짓고 여기에 상업중심을 좀 걸고 건설하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다 주둔지 좀 돼. 왜냐면 여기 딱 상업중심이 들어가는데 그래봐야 극장가 인접보너스도 안 오르고 수지국끼리 붙여놔도 뭐 이득이 없으니까. 여기 따지면 3인접이죠? 여기 따지면 뭐 3인접이죠? 똑같이 3억 중. 근데 여기는 사막 타일이니까.
여기다 뭐 주둔지 지은 다음에 맛 교체를 해서 공격하면 될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어렵긴 한데 팀시티 확실히 어렵긴 할만한 것 같아요. 무자비한 뭐 난이도는 아니고 펄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마이준애한테 팔아줄게요. 아 네 말리한테 팔면 안 돼요. 네 해줄게. 황금기 끝났네요. 밑에 쪽에 도시 하나 더 필만하죠. 여기는 사막이 많으니까 나중에 페트라 생각을 해보고. 그래 페트라 있으면 빨리 크겠다. 페트라를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는 캠퍼스 위치지. 여기는 캠퍼스를 짓는 게 맞아. 3인 좀 나와. 광산 포함하면 날란다 먹을만한데 도시 숫자 늘리려면 먹는 게 좋겠지. 황금기 용병으로 얘기하자면 말이야 인구는 10 찍었고요. 상업 중심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유닛 뽑을 때 생산력이 엄청 높네요. 기념비 소환기. 남은 거는 사절 하나 남으니까 고민 좀 해봅시다. 날란다를 먹는 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될 것 같긴 함. 날란다는 잡아먹기로 하고 병력을 준비하십니다. 아마르칸트가 낫겠죠. 용병이 뚫려가지고 이제 슬슬 말리를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리가 보물고블린이다 보니까 불가사의 두 개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피라미드예요. 전 갑진 불가사인데. 오 좋아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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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얘들 승리 좀. 아 이러면 게임이 엄청 쉬워요. 왜냐? 탑을도 있고 이안이 쪽에 교육로 많이 줘. 트레이 많이 줘. 너무 훌륭하네. 여기 영토 사면 되겠다 그지. 이제 이런 건물들 지금 당장 짓지 말고 무조건 협보병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가지고 오게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나는 군주제를 찍은 게 맞을. 아직 캠퍼스 안 지었어. 어서와요. 환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유닛을 뽑을 때마다 좋은 현상이죠.
캠퍼스 여기까지. 아 그래 날란다 캠퍼스. 아, 이... 알 좀 팔까? 오 여기 연소를 사서 이렇게 딱. 상황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병사만 좀 빠르게 뽑아주고 어차피 병사는 빨리 뽑게 돼요. 네, 시대 점수 획득하고요. 다음 시대 암흑기 국가겠네. 어쩔 수가 없어 보이죠? 거기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맛이. 와 미친 러시아 문화력. 우주의 내가 저러면 죽여야 되는데. 부산지역 훈련 가지고 한지야겠다. 하불이 등맹이 되네요. 하불 등맹 되면 게임 어렵지 않겠는데. 이제 돈 필요해요. 돈 말리한테서 돈을 가져옵시다. 물론 홍굴 사기도 필요하겠죠. 상인에게 집이랑 때리고 성독 빠른 거래 그리고 환심도 팔고 역시 크리스티 업그레이드 골드를 넣어줍시다. 캐터폴트 뽑아야죠. 일꾼도 뽑아주고요. 공로제 있니? 공로제 있는 상태에서 일꾼 뽑아주고 일꾼 뽑아주고 말리는 5턴 후에 선적 포고하면 될 것 같아요. 역사는 과 군사공원에서 잠깐 빼고 성으로 넣어주고 캐터풀트를 하나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고산지역이에요. 고산지역 얘는 고산지역 없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전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이든 3인접은 조금 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 3인접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아이씨. 납세자라. 동맹 때려야 되는데 누구랑 동맹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이 정도 병력이면 충분히 밀고도 남죠? 끝이 않을까? 자, 그리고 군사공학 찍어주고, 아, 군마학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사공학으로. 미리 전쟁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경에 배치를 하는 것 같는데. 장장. 선전포고를 할 필요. 설마 이 농노제였고. 아 확실히 좋아요. 내정이 편해. 도시가 확실히 넓죠? 도시 쓰는 가용 면적이 아래. 과하기 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좀 불안 없잖아 이때. 내가 할 때. 왜냐면 나 혹시 질산칼륨. 아이고야 대참사다. 피둠이 여기 있었네. 기둥 각을 여기 있다가. 아이고. 아 근데 여기 뭐 볼쇼이 지을 거니까. 그래도 대참사인 건 변함이 없네. 열심히 불가사이지네. 라고. 부산지역이.
모든 유닛이 보상적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다음 턴에 이제 군마 업그레이드 들어가고요. 다다음 턴에 선전 포고하면 되겠죠. 그치 뭐. 에, 말리를 선전 포고해서 점령을 하고. 문명 어렵지 않냐? 문명 6가 어렵던데 입문자라 문명 4를 재밌. 근데 문명 4 재밌게 하셨으면은 이 게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내가 봤을 땐 그렇거든. 저는 이제 문명 4 하셨던 분들 중에는 되게 그 익숙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게임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편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뭐야? 유산칼륨 있는 건 좋은 소식이네. 써먹지 못해. 문명이랑 게임이 애초에 기본이 어려운 게임이라서 그렇게 막 어려움을 느끼고 피곤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미 예상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게임이라. 얘는 밑으로 가야겠는데? 이거 하나만 빼자. 아 근데 이러다가 제대로 점령 못할 수도 있는데. 동무제 있나? 네, 에우브로네스 왕 특성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 특성에 따라서 석궁병이 초다의 전투력 보너스를 얻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라서 헝골드 부족하면 게임이 어렵죠. 그래서 갈리아 같은 경우는 1링에 특수직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1링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 있는 수피라든가 대제소를 지을 수 있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이라든가 그런 걸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 이건 잘도 해주고.
야, 공성추 공성탑을 안 들고 온 건 좀. 사실 갈리아가 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극혐인 부류고. 왜냐면 얘들은 부셔야 되는 주둔지가 두 개나 있거든. 이거 기둥. 여기서도 화살을 쏴요. 그래서 이제 게임 할 때마다 제일 피곤한 부류. 방어력이 졸라 높고 유닛으로 뚫으려고 해도 유닛의 전투력이 결코 낮지 않은. 전투력 가진 무장이네. 정확히 그런 케이스긴 해. 물론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제 에브로네스 왕 특성 때문에 전투력이 극복이 안 돼. 그냥 쎄. 아주 힘든 정도는 아니라서 뚫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좀 피곤하죠. 전쟁을 할 때 아무래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맞다 보니까. 죽니? 어, 나이스. 이게 안 죽네. 모든 남소. 레이나 사진급 찍어주고. 얘 죽을 것 같은데, 그지? 아, 만데칼루 때문에 약탈이 안 되네. 네, 니아니는 먹었고요. 음메? 그냥 두 개. 그렇지, 이제 카드를 넣어야겠지? 이거랑 약탈 카드 넣어주고. 당구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기서는 일꾼 하나만 사보자고. 어차피 여기 개척자도 해줘야 되네. 아, 근데 이게 병력 뽑을 때 생산력이 두 배여서 조금 빡센 부분이 있네요. 애들이 병력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치? 병력 계속 나오는 거지? 와, 그래도 특성 덕분에 병력이 안 죽고 공격을 잘 한다, 그지? 원래 죽는 핀데. 얘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얘는 약탈을 하고. 이거 해볼까요? 얘만 안 죽는데. 왠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풀풀 들긴 해요. 다 죽였다. 여기는 식량만 올려줘도 거대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야, 사치자 많고 인구가 조만간 올라가겠죠?
그렇지. 원래 불가사의는 남이 지은 거 뺏어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아이고 죽네. 최고의 로맨. 내가 불가사의 열심히 짓는다고 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 지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짓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해둘? 얘는 지을만한 얘는 없어. 얘가 맞겠다. 인쇄술 좋지. 아, 말리 패는데 한 세월이네. 병력이 많아서. 말리가 이제 빡세기네. 타이밍에 안데칼리 타이밍이 가서. 아이고. 이게 나와주면 땡큐죠? 나와주면 도시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미안이 해야지. 아, 그리고 활성 효과 찍어주고요. 나도 여기에다가 화 지구를 찍어줘야겠다. 인접 버섯 하나도 없네. 아, 그치. 인접 버섯 없는 문명이지. 와, 얘 개빡세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이제 보너스가 붙여지었을 때 없어. 아, 없어가지고 게임이 생각해 올라가네. 그리고 예상한 부분이긴 한데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제 볼 수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말리를 정리를 해줘야죠. 여기다가 지금 충성도가 딸리는 상황이라서 빼가지고 얘 중에 넣어줘. 얘네는 다 체력 회복을 해줘야겠지? 헬브셋 필요하지 않을까? 하이가 필요한데. 상인도 뽑아주고요.
아, 쉽지 않단 말이지, 여기. 개정하는 거. 설마 비상? 아, 이럴 때 비상 항상 항상 통과된다니까. 아, 그지 같은 게임. 세다, 맞네, 칼로. 콜로세움이 아직 불안해. 여기다 유흥단지 짓고, 여기다가 콜로세움 짓고, 여기다 도시 하나 더. 범위 펜보다 강할 수. 네, 인쇄술 찍었고요. 마프테 형이나 여러분. 내부 교육은 다 이어진 것 같아. 얘도 내부에 하나만 찍으면 돼. 뭐야? 방금 그래픽 왜 깨졌어? 죽어라! 이게 안 잡힌다고. 무반대. 이게 왜 안 잡혀?
살짝 열받네. 진짜 말도 안 돼.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져올게요. 해적도가 높아지겠죠? 탑을 다시 동원을. 여기 인구를 빠르게 높여줘야 될. 시험 거래 하고요. 아, 얘는 쉬운데. 인류에 대한 신뢰. 아이, 완데칼루 때문에 유닛 약탈도 못해요. 파워를 먼저 뚫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서 지우면 되겠네. 유흥단지. 예? 여기서 유흥단지 짓고. 얘는 얘도 유흥단지. 옛네. 이하니 정도는 고고학 공로만 지어도 되지 않을까? 체력해요. 여기도 가슴 다 패고. 공성 탑을 안 사고 있었네. 아우아치.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게임에.
그렇지. 기대될 거는 없지. 이게 어느 영토냐? 로비오는? 전쟁을 통해 토목공학 군사과학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저 찍으면은 사석포 나오니까 사석포로 보기 가능할 것 같고. 오! 위대한 기술자 다 먹었어요 이번에? 무쇠시대 있는 것까지? 죄송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풍병이 원거리 유닛이잖아요. 원거리 유닛이 추가의 전투력 보너스를 받습니다. 도시 공격할 때도 전투력도 남아있다는 거. 엄청 큰 건 아닌데 있으면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죠.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보너스를 받고 얘 또 팔을 받네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을 때 전투력 보너스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문명이 아무래도 강한 문명이죠. 전투력 보너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전쟁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거기 때문에 전쟁 문명은 사실은 이런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사를 굴렸을 때 얼마나 덜 죽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도시를 밀 수 있느냐. 인문이 늦춰지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병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니까. 아 미안해요. 그치. 새로운 그 테크가 의견.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약하다는 얘기. 굉장히 편하게 전쟁을 했을 때 버벅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의 전부라고 볼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게임 망하고 말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화분의 혁명이 떴네요. 이거 마프체를 잃어버리는 게 글쎄요, 될진 모르겠어요 저도. 아, 밀면 좋지. 마프체, 마프체도 문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니네? 이거 안네? 러시아만 밀면 끝이네? 그러게. 콜로세움 있죠. 참고로 이 문명
외교지구지여서 사절을 얻을 수 없는 문명입니다. 도심부에 붙여져야지 외교지구에서 추가의 사절을 줄 수 있어요. 도심부에 붙여지는 게 아예 불가능하죠? 저는 산업시대 유닛과 르네상스 시대의 산업시대 유닛을 남자는 활용을 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산업시대에 갈아타는, 예를 들어서 무기고를 지은 후에 비상칼륨이 있을 때 이렇게 전용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 장군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장군은 이제 죽은지 훈련을 지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캠퍼스 인접 보너스 높여주면 되고. 어? 아, 네, 여기가 맞네. 가 아마 다음 턴에 부서질 겁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여기. 이 페트라 지어주고 여긴 진급해주고 4호까지는 먹어야 할 것 같은데? 4호에 훌륭한 산업단지 인접 보너스를 제공하는 석재 두 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좋은 거. 오, 4인접 캠퍼스 방역력이 10 이상 올라가는. 여기도 이제 성지 같은 거지. 그리고 어, 여기 이제 극장가랑 원형 극장 지금 하고. 나머지는 뭐 이 밀고 이 밀고 하는 거. 여긴 금방 밀릴 것 같아요. 사속포 있으니까. 또 보통 사속포가 워낙에 세가지고. 콜로세움을 대장군의 왕자에 있기 때문에 도시 밀면은 20%의 생산력을 추가로 주죠. 다 받는 상태예요. 보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가 될 것 같고요. 잘난다 같은 게 아 살짝 이러고 잘난다 먹을라 그랬는데 못 먹겠는데. 흥짝은 아직도 쓸 때가 있고. 가오가 가오브린드 부스 달라고. 여러분 아직 절 잘 모르시는군요. 켈트는 또 무슨 음악이지?
얘 죽냐? 좀 죽을 것 같은데. 와, 이게 기병대가 좋네. 콜로세움이 그리고 네, 야로세움 지금. 그리고 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이 늘는 건 아닌데 하네. 나 지금 돼야 되는데. 저보고 지금 이 도시를 부숴달라고 하는 건 저를 정말 잘 모르시는 분, 다 아는 사람이라면 느낌 오지 않나? 슬슬 내가 조만간 무슨 말을 할지. 심지 한번 볼게요. 아, 두루두. 이걸 죽이려고 그래. 라지오 선 전투력 12 풀렸어. 최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도시가 부서지면 이 게임 끝이. 안타깝지만 저는 게임을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 별로 의미가 없긴 해봐요. 이 게임은 끝났거든.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방송을 그렇게 막 오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게 아사코 나오기 전까지 트래블셋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나? 국가주. 아, 저 밑에다가 페트라 줄 걸. 그래서
싸워 준비하고. 네. 아주. 안 받아줌. 때려 잡아야지. 아오가 충성도가 조금 애하네. 옛날까지는 먹어야 돼. 옛날까지는 먹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오케이, 이거 먹어. 사치형 구매하고요. 엘레오노한테 담배만 삼. 아 근데 확실히 빨라요. 굉장히. 정복을 하니까 게임 편하죠? 그 때문에 옛날 좀 해. 뱅쿠? 아. 아, 그럼 뱅쿠버까지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먹으면 돼. 그러면 캐나다 여기다 시체로 살려도. 문화 승리할 때는 저렇게 시체로 살려도 여기. 아, 은피가 좀 필요하구나. 마이너스 8이나 있네. 여기서 나온 유닛들이 계속. 발레는 섬. 와, 무슨 전장 특급으로 세네. 어? 눈에 상... 저 이제 못 쓰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런 거 못 하나요? 굳이 뚫어야 해? 하고 안 가버리는 거. 뚫어야 될 이유는 없어. 시간 낭비. 네, 저걸 안 뚫으면 여기 못 먹는다. 그러니까 한 현재 지금 90T잖아요. 내가 90T? 3330T? 90T로 그냥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로 플레이하는 거. 플랜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전장포가 있으니까 전장포로 플레이드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고 달라지겠죠?
일단 젠장포는 워낙에 하다 보니까 하나만 있어도 생각한 거는 다 보실 수 있고. 67이야 전투력.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른 유닛하고 겹쳐져가지고 겹쳐지기보다는 겹쳐지기보다는 에우로브네스 왕의 효과를 받는 것 같아. 이제 나는 석유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지? 크가 많을 것 같은 라서. 오 장군 뽑고 있으면 빵이지. 파사포도 받으면 광산을 다 싹 다 만들어줄 것 같고요. 이래서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면 될 것 같고. 숫자가 있네. 근데요. 남은 거는, 해안가 쪽에 도시 하나 더 피고, 숲만 지어주는 거 말고는 없네요. 레이나 가마. 그리고 이제, 암흑기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마크체를 공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죠.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석유 나와서 약보라든가 있어야지 쉽게 멜 것 같고. 헤라다는 뭐 지금도 밀 수 있고 굳이 안 미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문화력이 높은 분명은 러시아, 러시아한테서 벌짝을 사오면 될 거예요. 벌짝이 많을 거예요. 이거 다 사오면 돼요. 제가 일단 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 시작하면은 러시아의 문화력이 한 50 정도 떨어질 겁니다. 저는 50을 못하고 그걸로 문화 승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어렵다 싶으면 러시아를 밀어야겠죠? 러시아 밀려면은 야포 탱크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복 승리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리아는 기본적으로 문화 승리한다 그러면은 정복하는 거랑 다름이 없긴 해요. 네, 운영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 뽑고 누가 뽑혀놓으실 때 문명 하나 밀고 그 다음 타이밍에 이제 석궁병이 전장포로 업그레이드 될 타이밍에 두 번째 문명 밀고 야포 탱크 나오면 세 번째 문명 밀고 그렇게 영토를 크게 크게 만드는 거죠. 확실히 그 제가 오늘 도시를 좀 늦게 폈잖아요. 2시티고 이게 3시티, 3시티, 4시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동부지구를 중심으로 특수지구가 이렇게 지어진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피둠의 인접보스가 채석장으로부터 이의를 받기 때문에 석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게임이 잘 굴러간다는 거 그리고 털 같은 전략자원도 중요하다는 거 오피둠은 이제 전략자원에서 이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피둠들을 중심으로 제국이 형성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정석스러운 플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리아 플레이를 할 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심시티잖아요. 갈리아로 심시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음. 거비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음. 그러니까 도시를 좀 널찍널찍하게 피고 뭐 캠퍼스 인접보스를 받을 수 있는 거면은 외곽에다 지어주고 캠퍼스부터 외곽으로 나간 편이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와 극장가와 골드지구 골드지구는 이런 식으로 강과 언덕과 그러니까 광산과 동부지구 이렇게 붙어서 4인접, 3인접 만들어주고 이 극장과 인접 보너스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원형 극장하고 콜로세움 붙여서 4인접, 4인접 만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핵심은 빠른 오피둠으로 생산력이 높아서 그걸로 뭐 불가사의를 짓든 특히 위대한 기술자 이번 판은 이모탭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불가사의를 많이 지었죠. 페트라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파다나라든가 콜로세움이라든가 내정과 문화승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불가사의를 먹는데 성공을 했고 근데 보통 문화승리할 때 신라이도에서 아파다나 남아있으면 아파다나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대한 예술가 작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문화력하고 관광을 올리기가 되게 좋아요. 위대한 예술가가 테마보스 없이도 꽤 많은 3하고 2의 관광을 주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가 입지가 굉장히 식량이 많이 나오는 곳에다 도시가 펴졌고요. 도시가 보통은 다음 도시는 여기다 폈을 거예요. 평소대로라면 좀 좁게 좁게 폈겠죠. 이 누로코르 테른도 여기다 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폈을 텐데 보통은 여기를 이제 외곽으로 삼아가지고 도시가 컸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멀리 도시를 폈죠. 굉장히 멀리 폈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주변 삼림 영토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예, 왜 그러냐면 문화폭탄 때문에 영토가 일단 넓어서 예, 하나의 도시당 영토 자체가 이렇게 작지 않고 크게 크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데 팀시티 인접 보너스가 이제 붙여서 지었을 때 정부지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원형 극장하고 극장가가 아닌 이상 서로 붙여 지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도심지 옆에다 특수지구를 못 짓기 때문에 도시가 멀리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갈리아를 플레이하면서 아 난 심시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갈리아는 좀 구린 것 같아 내지는 이 플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도시를 가까이 지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상당히 갈리아를 모범적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쉬운 건 뭐냐 고대시 때 가이사 타이를 활용 못. 근데 그건 있어요. 가이사 타이가 원래 신나이도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유닛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나이도는 전사가 전투력이 20이야 가이사타이 전투력 20이야 같은 생산력인데 상대방 전사가 더 세요. 신나이도 보너스 24밖에 내 거는 21. 그래서 보통은 전쟁을 할 때 가이사타이로 활용을 잘 못한다.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할 거면은 사실 궁수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죠. 관리하는 이제 궁수가 에브로네스 왕의 효과를 받아가지고 전투력을 추가로 2, 4, 6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몽골인 전투력이 2, 4, 6 높아지면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방어력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생존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궁수의 전투력이 15잖아요 군적 전투력이 그럼 방어력이 15니까 이게 6에 올라가면 21이 되는 거예요. 전사를 상대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상대방 근접 유닛한테 궁수가 잘릴 일이 없는 그걸로 이제 궁수의 레벨을 높여가지고 되게 빠르게 성장시킨 궁수 유닛으로 석궁병 올려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오늘은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은 궁수가 석궁병을 업그레이드 된 이후부터 활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싸우는데 안타깝게도 그 유닛 생산량의 그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그 세계 안건이 떠가지고 조금 꼬였죠? 이상까지 떠버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늦춰졌죠? 근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때는 그런 운적인 요소가 많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역시 입지. 갈리아는 입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입지는 여러분들이 5%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캠퍼스 인접 보너스 있고 식량도 있고 언덕도 있고 땅이 있어가지고 막기도 쉽고 마푸체 쳐들어왔는데 지형 덕분에 되게 쉽게 막았죠. 그거 덕분에 이제 제가 멀리 멀리 도시를 뺄 수 있어요. 이런 입지는 잘 안 뜹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때는 아마 평지 뜰 거예요. 갈리아가 언덕 보정이 없어. 광산에서 보너스 받는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언덕 보정이 없어서 게임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옛날에 갈리아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난 OP였는데 올려드는 폭풍 나오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바빌론 이런 거 등장하면서 갈리아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적폐급은 아니지만 바로 아래급에 있는 S급에서 A+급에서 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내정 겸 전쟁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가 오늘 문화 승리를 목표해서 그렇지 이런 땅이면 과학 승리가 맞습니다. 생산력 많죠? 과학력 많죠? 그리고 이제 도시 늘리면 늘수록 과학력이 늘어나니까 아마 여러분이 플레이를 할 때는 문화 승리보다는 과학 승리를 노리는 게 OP둠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산업단지 인접 보너스를 높이고 기술자를 빨리 받아가고 과사이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때 문화 승리보다는 과학 승리에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캠퍼스를 어디다 지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다행히 캠퍼스가 광산 두 개당 인접 보너스 1을 받기 때문에 산 두 개만 있어도 인접 보너스 3 만들기가 상당히 편해요. 뭐 4 만들기도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합리주의 효과를 받기가 좋고 네 갈리아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일에 한 번씩 영상 올릴 거긴 한데 영상을 다 올리진 않고 한두 시간짜리 올릴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말은 하루에 방송을 3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니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 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